그 가다가 보니까 자전거 타이어에 바퀴가 그 바람이 다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자전거 샵에 가가지고 일단은 다시 바람을 넣고요. 처음에 내려올 때 몰랐는데 바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다가 타이어가 찢어. 뭐 자전거에 대해서 대충 리뷰를 해드리면 데카트로에서 파는 리버사이드라는 하이브리드 자전거고요. 기아는 9단까지 있어요. 9단까지 되어 있는데 굉장히 기아 변속도 쉽게 되어 있고요. 여기 지금 아래 레버를 누르면 아래로 내려가고 저속으로 가고 저단으로, 그다음에 이 뒤에 또 레버가 있어요. 그걸 하면 고단으로 가는 방식이고요. 자전거가 그렇게 가볍지는 않아요. 근데 그냥 가끔씩 편하게 타기에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기아도 이렇게 굉장히 잘 되어 있고요. 새 거예요. 그 전주인이 자전거를 별로 이렇게 뭐 작년 9월에 사가지고 많이 안 탔나 봐요. 처음에 받았을 때는 거의 세팅이었고 제가 지금 두 번째 타는 거거든요. 두 번째 타는데 자전거 상태 굉장히 좋고 아마 이게 그 데카트론 샵에서 사면 아마 자전거 값만 2,200불에다가 뭐 이런 거 다 옵션으로 이렇게 달고 이렇게 뭐 라이트 이렇게 달았더라고요. 뒤에 그 라이트 달고 하니까 자전거 거치대까지 다 해가지고 저는 1380불 줬어요. 굉장히 싸게 잘 산 것 같고요. 이 자전거 뭐 잘 타겠습니다. 돌아가는데 잘 가다가 다시 길을 잃었어요. 지금 이렇게 오다가 희한하네. 원래 돌아온 길로 돌아간다고 왔는데 전혀 다른 데가 오는데 다 왔습니다. 예. 와, 마이가. 아야, 또 누가 이상한 없다. 아, 이제 다 왔구요. 와, 이건 뭐, 장난 아니었습니다. 와. 다행이다. 그래도 뭐 중간에 포기해봐야 갈 데도 없고 와서 도와줄 사람도 없고 택시들 자전거 대 못하고 미니버스도 자전거 대 못하고 어차피 기어 올라오든 자전거 타고 오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하여튼 자전거는 무사히 잘 탔습니다. 오, 선글라스 그냥 껌껌해가 차가다 보이네.